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순천과 여수에서는 여순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국회에서는 지역의 열망을 담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순사건 당시 14연대 군인들과 군경 사이에 첫 교전이 벌어졌던 순천 장대공원. 지난 4일 출범한 순천시 여순민관협의회는 이곳을 상설 기록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첫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처럼 누구나 여순을 기억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순 투어를 많이 오는데 사실 우리는 말로 다 해야 돼요. 제주처럼 다 기억 공간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상설 기록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록관이면서 교육관이면서 또 전시관이 될 수 있는. 협의회는 이어 최근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유적지 9곳의 표지판을 세우고 유족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남기는 체록 작업과 주요 유적지에 대한 사연을 만화로 풀어내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순사건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여수시 역시 여순사건 추모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혹했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후 유족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담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여러 가지 후속 대안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열망과는 달리 특별법 제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안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총리 임명동의안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냉각기류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고 나면 연이어서 상임위 일정들도 정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일정이 정해지면은 우리 여순특별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기를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의 관례에 따라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결국 현재의 경색된 분위기가 풀리지 않는 한 특별법의 운명을 가늠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